트랙은 처음이시죠? 네, 맞습니다. 예, 첫 트랙 경험을 고갯마루와 함께. 네, 오늘 생각보다 이제 차량이 참 많아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네. 이게 타이어가 지금 뭐였죠? PS4. 아, PS4죠? 네. 예. 주행 차량들이 오늘 많아가지고. 네. 예, 쉽지 않겠어요. 이게 순정 시트는 제가 지금 처음 타는데. 네. 이 순정 시트 헤드레스트가 이게 똑바로 돼 있으면 헬멧 때문에 이렇게. 네. 압박이 있어서 지금 돌려놨거든요. 아, 근데 그것도 그렇고. 나 젠쿠 시트가 이렇게 높은지 오늘 처음 알았어요. 제가 또 몇 번을 낮춰봤는데 이게 제일 낮은 거 맞더라고요. SUV 시트라고 맞고 있어요. 그쵸? 순정 시트는 또 잘 안 하는 거 봐가지고. 야, 날씨가 해는 크게 안 떴는데 되게 후덥지근한 날씨예요. 자세가 잘 안 나와요, 저는. 참 애매하네요. 어떻게 앉아도 뭐가 하나가 좀. 예, 야, 이게 핸들이 뭐 이게 안 맞고 좀 그래요, 지금. 탁 감기는 맛이 없어요. 이번에 에어컨을 틀고 상태를 보고. 이게 시트가 너무 미끄러워가지고. 내려가요? 예, 큰일 났어요. 예. 근데 파워오버가 나요. 공중에서는 좀 그랬는데 트랙에서는 의외로 선전하겠는데. 아, 이게 공도에서 좀 시끄럽게 느껴졌던 엔진음이 트랙에서 지금 헬멧에 썼잖아요? 예. 예, 딱 맞아요. 굉장히 스포츠하게 느껴져요, 이제. 아, 이게 2.0의 기어비가 생각보다 굉장히 짧군요. 예, 맞습니다. 예. 예, 이게 세게 달리니까 에어컨이 알아서 안 나오네. 엔진 온도가 올라가면 그러거든요. 알아서 안 나오고 있어요. 이게 젠쿱이 참 무난해요,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조금 더워도 에어컨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가 이게 우리가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어택을 할 때 브레이크를 아껴야 돼요. 현재까지는 브레이크가 잘 들어요. 여기서 언더스티어가 심합니다. 네, 살짝 말리고. 네, 출력이 여기서 적당해요. 백미러가 자꾸 처지는 현상 오랜만에 타니까 웃깁니다. 예. 한 대 추월 때문에 약간 느려졌었는데. 예. 그거를 좀 만회해야죠.
와, 싱크 2.0은 생각보다 힘이 세요. 2분 2초! 예. 예, 빠르네요. 추워 있었는데. 예, 혼자 타면 2분 00 정도는 나겠어요. 예, 역시나 언더스테어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관성에 의한 코너 진입에서 언더스테어가 좀 있어요. 근데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이게 뭐 FF 같지는 않아요. 와, 3단인데도 이게 토크가 제법 있어요. 굳이 2단을 안 내려도 예. 3단으로 잘 미네요. 여기가 제급 무덤이에요. 왼쪽으로. 예, 여기가 제급들이 제일 위험한데요. 터보차의 장점을 살려서. 아, 언더스테어가 근데 확실히 심해. 거기서 싹 말려주면 좋은데 그렇게는 안 돼요. 근데 뭐 모든 차가 다 내 마음에 맞을 수 없습니다. 제가 맞춰서 타야지. 아, 브레이크 안 들어요. 벌써부터. 예, 순정 브레이크가 벌써 안 들어요. 예, 아직까지는 뭐 아무 문제 없어요. 방금 이 상황이 제일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쵸? 1초 줄였죠? 예, 추월 때문에 아까 1초가 느려진 거예요. 이제는 어택을 못하겠어요. 브레이크가 안 들어가지고. 네, 이제 브레이크를 달래가면서 한 바퀴만 더 달려보고, 예, 네, 피팅을 하겠습니다. 네, 재밌으세요? 네, 오늘 너무 재밌습니다. 어? 이번 세션에 의외로 차가 없어요. 어, 돌이 튀었어요. 네, 이런 식으로 레이스를 할 때 이 페이스로 계속 가요. 제가 이제 이 차에 조금 알았어요. 어디서 언더를 내면 안 되는지. 아, 벌써 우리 앞에 빠른, 느린 차가 하나 나타났어요, 벌써. 예, 생각보다 빨리 만났어요, 지금. 어택을 못할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아, 이 시리즈 군단이네, 예. 예. 아니면은, 이거는 뭐 혼자 어택하는 것도 의미가 없고요. 계속 택시 하시죠? 왜냐면 또 추월하는 재미가 있거든요. 예, 앞차가 우리를 인식했기 때문에. 우리는 많이 느리죠. 왜냐하면 추월을 들어갔었잖아요. 예, 정확해요, 이거. 이제 브레이크를 아끼고 있는 중이에요. 브레이크가 너무 이제 뜨거워져가지고. 와, 전 오늘
트럭에서 이렇게 많은 1시리즈를 보게 될 줄은 몰랐어요. 이러면 이제 랩타임 안 나와요. 그냥 추월쇼만 하는 거예요. 어디서 이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만 보시면은 주행이 라인이나 차가 가 있는 위치가 어딘지를 좀 보셔야 돼요. 자, 어디가 다른지. 타이어 제가 낸 게 아니에요. 저 차설이에요. 네, 저는 타이어 안 흘렸어요. 이 앞에 차는 지금 우리한테 비켜줄 여력이 없어요. 어디를 비켜줄지를 몰라서 저러는 거기 때문에. 네. 아니 2.0도 되네. 아, 나 여기서 이게 이 차가 이렇게 유틸리티한지 몰랐어요. 여기가 어렵네요, 이 차는. 일반적인 분들한테는 여기가 아주 어렵게 느껴지겠어요. 네, 많이 늦죠? 네, 초를 많이 했잖아요. 예, 네, 그리고 이제 기록 안 나요. 터보차는 열이 나면은 이제 출력이 약간씩 줄어가지고, 기록을 이제 안 나는데, 그거보다도 트러블이 없는 걸로 굉장히 만족하셔야 돼요. 네, 너무 재밌는데. 예, 재밌어요? 예, 그럼 됐어요. 자, 저 앞에 차는 게 우리 220일 거예요, 저게 아마. 아, 20도 출력은 만만치 않아요. 184마일 정도 되는데, 자, 보시면 항상. 남을 비웃는 게 아니라, 예, 주행이 이제 어떻게 다른지를 보셔야 돼요. 자, 기회가 오면 놓치지 않죠? 어! 잠깐만요. 예, 뭐가 지금 뭐, 경고음이 나는데? 어, 생각보다 이 퍼포 서스펜션 트랙에서 되게 좋아요. 네네네, 꺼졌어요. 이제 조금 이제 음정이 뭔지 아시겠나요? 네. 네. 오늘은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우리가 추월을 즐기는 걸로. 네, 우리보다 약한 차들을. 네. 떨어지는. 예, 원래 그래요, 제 급이. 예, 그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원래 그래요, 제 급들이. 그러니까 이거 가혹한 주행 안 해본 사람이 맞는 거예요, 저 무슨. 이게 관성 드립스를 걸은 거예요. 다 돼요! 너무 재밌네. 이게 토크가 3000부터 쏙 살아나요, 차가. 예, 예, 그 이하로는 없어요. 아, 미쉐린도 대단해요. 타이어도 좋아요. 예. 미션이나 뭐 엔진 쪽은 아 완벽해요. 예, 흠잡을 게 없어요. 하체도 그렇고 완벽. 예, 브레이크 패드만 바꾸시면 돼요. 둘이 타고 이 정도니까 혼자 타고 타이어가 좀 더 닳잖아요. 예. 그러면 2분 00도 가능하고 지금은 바깥 기온이 27도예요. 예. 그러면 영하의 날씨에 오시면은 뭐 1분 58초까지도 가능해요. 지금 이 타이어인데 뭐 PS4로 이 정도면은 뭐 설사 같은 거 끼면 그냥 바로 벌써 2분 안에 들어가는 차예요. 예, 제급 2.0, 제가 원래 38보다 이 2.0을 이 밸런스, 엔진이 가벼워서 밸런스 때문에 좋아하거든요. 예. 아, 오늘 역시 확인했어요. 예, 언더가 있긴 있는데, 예. 38보다는 덜해요. 예, 그래도 근데 언더가 또 있어. 아. 그리고 언더가 있고, 휠베이스가 길다 보니까, 이제 호텔 앞에 제가 아까 젠쿤 무덤 있잖아요. 예, 예. 예, 거기서 계속 틀어지는, 그쪽으로, 예. 예, 파워를 걸면 틀어지는 현상이 있는데, 거기가 이 젠쿤들한테는 좀 위험해요. 그게 휠베이스가 짧은 차들이 오히려 안 그래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휠베이스 긴 차가 파워로 돌아가는 게 더 잘 돌아가요. 네, 괜찮습니다. 네. 계십시오. 됐습니다. 네, 차가
평소에 안 떨어지던 게 다 떨어지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왜 아까 차에 있는 거 다 내리라 그랬는지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 근데 서스가 연석을 밟을 때도 굉장히 고급져요. 네, 이 느낌이 보세요. 그렇잖아요. 그죠? 심하지 않고 고급진 느낌이 있어요. 좋네요. 그리고 지금 에어컨이 나오잖아요? 네. 과열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오늘은 이제 바깥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네. 아, 근데 변속기가 확실히 좋아요. 이 쿠쿠베에 비해서. 날아갈 때가 너무 재밌네요. 예, 그 날아가는 게 잘 잡아야지 재밌죠? 잘 못 잡으면 재미없어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차는 조금씩 더 걸어놔야 돼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2분 1초 2. 와, 잘 나온다. 이 더운데. 이 더운데 한 사람 차고 이 타이어로. 트러블도 없었어.